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제가 캠을 키지 않았습니다. 왜냐? 스토리 게임을 진행할 거거든요. 우리 호지의 친구들이 이제 트레이버 핸더슨 괴물, 사이드헤드, 카툰캣 등등 아주 고퀄리티로 나오는 게임을 추천해줬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진짜 레전드입니다. 사이드헤드, 와, 카툰캣, 롱홀스, 프리지웜 등등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로블록스 하면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아주 무서운 괴물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서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은 괴물을 보니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캠을 안 키고 이 로블록스 캐릭터로 집중을 할 거고요. 혼자 하지 않습니다. 바로 또바와 진행할 건데 또바님을 모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이렇게 또바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호님. 네. 자, 제 친구 또바를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또바 채널 가서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바님. 네네. 뒤에 있는 귀신이 바로 카툰캣과 사이드헤드, 로블록스, 그리고 브릿지웜까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퀄리티 좋은 걸 처음 봅니다, 로블록스에서. 네, 저도 입양하세요를 많이 하고 다른 게임도 많이 하는데 이게 뭐야? 영화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거 옷도 파나봐. 이렇게 막 사이드헤드 옷. 이쁘다. 아, 와, 뭐야? 왜 바퀴 봐봐. 와, 이거 하늘이 진짜 이쁜 것 같아. 와, 대박. 이거 로블록스야, 이거. 오. 자, 오. 그러면은 바로 게임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또 바로 안 해볼 수 없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8명, 18명, 12명, 6명, 6명, 아, 4명, 4명, 2명, 2명. 어? 여기 2명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어, 여기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왔어? 오케이. 어, 진호랑 가까워졌다. 자, 여러분들, 와, 게임 속에 들어왔습니다. 야, 이거 퀄리티가 장난 없는데요? 그니까 나도 살짝 좀 놀랐다. 오, 와, 이거 막 그래픽 뭐야? 아, 이 로블록스 게임 맞지 이거? 오, 레전드인데? 대박. 좀 뭔가 무서워 노래가. 어, 그것도 맞긴 해. 어, 버스가 지나가요? 그래픽이 너무 좋다. 와, 사이렌드. 오, 뭐야? 오, 들어왔어. 뭐야? 오, 신기하다. 잠깐만. 어, 아니, 맵이 너무 깔끔한데? 나 이제까지 로블록스 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맵 처음 해봐. 오, 나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 이거 로블록스 맞지? 어, 그니까 일단은 이 게임을 추천해준 호진 친구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 게임이래, 또 봐요. 야, 아니, 와, 야, 물 그래픽 봐. 와, 로블록스 맞냐? 오! 들어올 수 있어. 오, 수영도 해. 수영. 헤엄. 여름에는 헤엄. 헤엄 치면은 머리가 헤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자, 근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건, 샵, 맵, 팩. 뭐 이런 식으로 써있거든요? 뭐야? 어, 이게 미션 아닐까요, 혹시? 어, 야, 1분 지나갔어. 맞지? 아, 미션의 시간 제한인가? 어, 그런가? 자, 일단은, 어, 야, 또 봐요. 왜 그래? 이거 뼈 아니야? 어? 무슨 소리야? 맞는 거 같아. 경찰관 아저씨 모자 있는 거 보니까 경찰서랑 피 있네. 굉장히 오래된 카와 그 망가진 게 있대. 망가졌던 차가, 자동차가. 무서워. 자, 일단은 저 왼쪽에 집이 보이거든요. 오. 저 집으로 가봅시다. 자, 어, 뭐야? 오.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이템 얻었어. 어, 대박. 아, 이렇게. 아~ 클릭하면 아이템을 줄 수 있구나. 아, 그런가 보다. 자, 그럼 지금 다섯 개 중에 저희가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그치? 물속에, 야, 물속 찾아봐. 물속에 없었어? 어, 아, 우와, 진짜. 야, 물고기도 표현했네. 우와, 물고기 엄청 디테일하네. 와, 일단 그래픽 합격입니다. 굉장히 할만해요. 어, 진짜 이뻐요. 야, 또 봐요. 근데 밑에 좀 동굴 같은 게 보이거든? 들어갈 수 있는 동굴? 아, 동굴? 어, 뭐야? 엄청 어두워. 무서워. 안 갈래. 나가자. 무서워. 자, 일단은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벌써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뭐가? 네,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사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집 안으로 들어가 보고. 오케이. 엄청 잘 만들었는데? 진짜 디테일해. 어, 뭐야, 무슨 소리야? 어? 이거 사이렌 소리 아니야? 어? 여기 사이렌 소리야? 어? 이거 라디오 소리야, 사이렌 소리 같은데? 아닌가? 여기서 난다. 어, 아니구나. 오디오구나. 어? 이거 아이템 아니야? 어, 맞다! 오, 툴키트! 벌써 3개 찾았구요. 와. 자, 일단은, 오, 네. 야, 이거 총 모양이야. 이거 클릭해봐. 클릭되냐? 총? 어, 나 안 돼.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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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야, 여기서 왜 총을 주지? 오, 여기 컴퓨터가 있네? 그니까. 카메라가 있네. 잠깐만. 네, 왜요? 어, 잠깐, 유튜브 계정 연결돼 있는데? 또바 검색해볼게. 아이, 또바 구독을 안 해놨네, 씨. 아, 그래? 응. 내 것도 한번 쳐봐. 잠깐만. 진호. 자, 네 머리 어? 뒤에 총 있다. 와, 진호 알림 설정까지 돼 있는데? 좋아, 합격. 가자. 야, 오늘 우리 4분 남았는데? 아니, 근데 저 시간이 뭐야? 아, 나도 모르지. 나 처음 해봤는데. 아니, 왜 안 알아왔어? 아니, 스토리 게임을 알아오는 사람도 어딨어요. 아니, 나도 나가봐야겠다. 우리 지금 3개 찾아야 돼. 이거 못 찾으면 내가 봤을 때는 총 주는 거 보니까 몬스터 나올 것 같긴 한데? 몬스터? 어. 아니, 야, 총을 그러면 왜 죽였어, 지금 갑자기? 오. 죽이라고 주는 거 아닐까? 야, 3분 남았어. 그러니까. 어, 어! 뭐야, 못 타이어 얻었다. 어, 타이어 얻었어? 어. 어디 있었어? 아, 이거 길바닥에도 있는데? 아, 레알? 어, 아, 이거 집에만 있는 게 아니네. 어, 이거 좀 큰일 났네. 우리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거 찾을 수 있나?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3분 동안 한번 샅샅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절로 한번 가볼게, 나 오른쪽. 어? 야, 나 열쇠 찾았어. 야, 한 개 남았어. 기름통. 기름통? 어. 어, 기름통 어딨어? 어, 일단 여기. 어, 뭐야! 또바야! 왜 그래? 또바야. 왜 그래? 떨어졌어? 떨어졌다. 뭐야, 이거 떨어지니까 끝나는데? 자, 일단은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자, 호재 친구들. 저는 떨어지니까 아예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또바 화면을 좀 빌려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아니, 기름통을 아무리 찾아도 아, 어, 안 보이는데. 오, 야, 뭐야? 어? 어, 왜 이래? 뭐야? 어, 무서워. 뭐야?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이거? 뭐 사이렌이야? 사이렌 헤드 아니야 저거? 헐. 아니, 뭐야, 왜 그래? 어, 뭐야? 어, 저 개 무서워. 뭐야? 야, 뭐 지금 멸망한 거 같은데? 어, 어. 아니 나, 무서워. 뭐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나 쫓아와. 아, 왜 그래? 나 진짜 무서워. 진심 무서워. 야, 아이템을 10분 안에 못 찾으면은 사이렌드가 나타나나 봐. 자,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가까이요? 네. 한번 죽어봐. 죽어보라고? 어,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이거 못 깬 거 같은데? 오, 아니 잠깐만. 가까이 가볼게. 우와, 신기하다. 야! 사이렌 헤드! 너만 그렇게 쎄? 어? 어? 뭐야? 아, 이렇게 끝나네. 죽어. 아, 신기하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아이템 5개를 못 찾아서 마지막에 사이렌 헤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10분 안에 아이템을 5개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 둘이서는 무리일 것 같아요. 혹시 우리 호지의 친구들에서 이 게임 고수가 있다,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호재 친구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 또바님 채널도 구독 한 번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바님 한마디 하시죠. 아, 일단은 어, 진호랑 같이 오늘 이 공포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어, 다음에 한번 승찬이랑 같이 껴가지고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